서세인과 유자의 니코딩코딩.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같이 코딩 공부를 시작할 허세임 유자예요. 네, 자 그럼 오늘은 엔트리를 이용해서 이제 아주 코딩을 처음 접하는 친구들도 같이 할 수 있게끔 1단계부터 차근차근 나가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이제 코딩 바보 무식자. 네, 자 그럼 같이 친구들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엔트리를 들어가 볼게요. 자, 엔트리는 이렇게 ENTRY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회원 가입하셨나요? 회원 가입 안 한 친구들은 회원 가입하고 같이 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화면이 딱 로그인하고 들어갔을 때 첫 화면이에요. 네.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의 첫걸음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친구들 다 같이 학습하기 클릭해 볼게요. 클릭을 했거든요. 와이파이가 굉장히 느리네. 네. 자, 개느리다니. 자, 학습하기. 우리는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처음 시작하는 스텝 1. 엔트리봇 학교 가는 길. 자, 학교 가기 싫고, 학원 가기 싫어서 유튜브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학교 가라고 하네요. 자, 안내에 따라 블록 명령어로 조립하여 엔트리봇을 학교에 데려다 주세요. 데려다 줍시다. 줍시다. 학습하기를 클릭하고, 안녕? 난 엔트리봇이라고 해. 학교 가는 길에 책가방을 챙길 수 있도록 도와줘. 성실하네요. 책가방을 들고. 자, 시작하기 한번 해볼게요. 자, 미션 해결하기 안내라고 나와 있네요. 자, 블록과 연결해봐. 블록 꾸러미에서 원하는 블록을 꺼내어 시작하기를 클릭했을 때 블록과 연결해봐. 이거 블록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자, 다 조립했으면 시작을 눌러봐. 그다음 3번. 나는 네가 조립한 블록대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움직일게. 되게 말을 잘 듣는 사람이네요. 4번. 필요 없는 블록이 있으면 휴지통에 버릴 수 있어.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 오른쪽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일단 모르니까 시작하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아, 오케이. 자, 지금, 이게 재생 버튼이 있으면 그게 시작한다는 뜻인가 봐요. 그래서 오른쪽으로라고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한 칸을 움직였죠, 엔트리봇이. 자, 그러면 책가방은 몇칸 떨어졌어요, 처음부터? 세 칸. 하나, 둘, 셋. 오케이. 그럼 오른쪽 블럭을 세번 해야겠네요. 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화면에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칸이 됐고, 세 칸이 됐어요. 자, 그러면 시작하기를 한번 눌러볼까요? 돌아가기. 네, 시작. 우와. 다음 단계 가요. 네, 책가방을 챙기게 됐네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른쪽으로 가라는 명령어를 몇번 해줬어요? 세번 해줬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명령을 입력해서 얘를 가는 대로 움직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다음 단계로 해볼게요. 책가방이 이번엔 왼쪽으로 있네요. 자, 그러면 왼쪽으로 가는 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조용히 할 테니까 유자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 단계. 자, 이번엔 위에 있대요. 위. 아래.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코딩 천재네. 좋아, 잠깐만. 이번엔 아래 예상해 봅니다. 그래, 아래네. 여기 빨리빨리 넘깁시다. 네. 지금 좌우 위 아래 모든 방향 성공을 했어. 이 다음에 뭐가 나올지 한번 볼까요? 우와, 내 책가방이 멀리 떨어져 있어. 책가방이 있는 곳까지 안내해 줄래? 아, 길이 이제 마음대로 돼 있네요. 자, 그럼 처음엔 어디로 가야 되죠? 위, 오케이. 오. 오른쪽, 그 다음은. 위, 위, 위.
그 다음 문제.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시작하기. 좋아. 책가방을 챙겼어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번에 또 다른 문제가 나왔네요. 길 위에 내 연필이 있네. 연필들을 모아서 책가방을 챙기러 가보자. 연필도 찍고 책가방은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시작해볼게요. 아, 뭐야, 이거 너무 쉽네. 이거 틀리면 안될것 같아요. 오른쪽, 이거 이미. 오른쪽 연필 줍기. 아, 그러면 그러면 오른쪽. 한번더 가고, 오른쪽. 한번더 가서. 연필 줍기. 너? 아니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오른쪽. 너무 잘하는데요? 죽고, 오! 가고, 죽고. 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연필을 줍고 책가방을 챙기는 문제가 있네요. 이번에 길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어요. 오른쪽, 오른쪽, 아래, 아래, 뭐야 이거? 연필 줍기 아래, 왼, 왼. 얘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오른쪽, 아래쪽, 연필 줍기, 아래쪽, 왼쪽, 왼쪽. 자, 좋아요. 책가방 챙겼어요. 지금 마지막이 아니구나. 15번이나 풀어야 되네요. 자, 아홉 15번. 번째. 빨리빨리 해야겠다. 자, 이번에 책가방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번엔 가장 빠른 길로 가야 되네. 돌아가지 않고 한 큐에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아, 진짜 멀리 있네. 오른쪽. 오른쪽. 뭐야? 위로. 오른쪽, 위로. 오른쪽. 됐나요? 오른쪽, 오른쪽, 네 번. 네 번인가? 세 번인가? 아씨. 위쪽, 오른. 맞다. 6이라서가. 자, 가는 길에 연필을 모두 모으고 책가방을 챙기자. 그것도 해볼게요. 위, 연필, 위, 오른쪽. 오케이. 아래, 저, 다 마지막. 오른쪽. 네, 너무 잘했어요. 연필 줍기, 왼쪽, 오른쪽, 오른쪽, 연필 줍기, 아래쪽, 오른쪽, 끝! 다음 단계 가기. 아직 안 끝났구나. 네, 자, 이제 다섯 단계가 나왔어요. 책가방을 챙기러 가려면 오른쪽으로 다섯 번이나 가요. 우리 여태까지 계속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너무 힘들었죠? 자, 이제부터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반복문을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시작하기 눌러볼게요. 자, 뭐야 이거? 아, 뭐가 또 떴는데? 우리 그냥 다시 X를 누르고 보겠어요. 자, 이번에 블록 꾸러미에 새로운 블록이 생겼어요. 바로 반복이라는 꾸러미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오른쪽으로 가면은 오른쪽 했었는데 이 안에다 넣으면 저절로 넣어준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 엔트리봇이 지금 여기 첫 번째 칸에 있으니까 가방까지 몇칸 가야 돼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넷, 다섯. 다섯. 다섯 개 가야 되니까 이 오른쪽을 오반복. 그쵸? 오반복. 자, 그럼 우리 반복문. 아까 건 어땠어요? 여기다 오른쪽, 오른쪽. 아우, 지쳐. 오른쪽, 오른쪽. 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딱 이렇게 됐어요. 훨씬 더 간결하죠? 한번 어떻게 돌아가는지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걸 활용해서 앞으로도
또 계속 반복을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 유자가 그 문제를 풀어볼게요. 오른쪽. 몇 번 반복? 3반복. 오케이. 자, 그러면 기억에서 오른쪽까지 다 간 거죠? 그 다음에는, 네, 또 반복문을 써서. 아래 3반복. 너무 잘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오른쪽으로 세 번 간 다음에 아래쪽으로 세 번 간다는 뜻이 되겠죠? 자, 시작해볼게요. 왼쪽, 오른쪽. 세 번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으로 아래, 아래, 아래. 자, 책가방을 챙겼어. 다음 단계로 가봅시다. 자, 지금 블록으로는 책가방이 있는 쪽으로 갈 수가 없어. 반복 횟수를 바꿔서 책가방을 숨기러 갈 수 있도록 해줘. 뭐야. 너무 어렵죠? 오른쪽. 반복. 반복이 필요 없지 않나요? 반복이 필요. 자, 만약에 우리가 그 전에 풀었던 대로 한다면 이렇게 할 거예요. 오른쪽으로 한 칸 가고, 그 다음 뭐 할 거예요? 아래쪽. 그쵸, 아래쪽. 그 다음에는? 오른쪽. 다시 오른쪽. 그 다음에? 아래쪽. 아래쪽을 갈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가면은 가방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쵸? 네. 근데 여기서도 잘 보면은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하나하나로 보지 말고 패턴으로 보면 반복되는 게 뭐가 있어요? 오른쪽 두 번, 아래쪽 두 번.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제 순서대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쪽을 세트로 봐야 돼요. 아. 이런 블록 두 개를 가고 또 이거를 반복을 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씩 유자처럼 세는 것도 좋지만 순차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똑같고 또 이 다음부터 여기가 똑같고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찾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똑같은 패턴을 여기 안에 넣어볼게요. 여기 딱 넣어졌죠. 반복문 안에는 여러 가지를 더 길게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다음 문제 나오겠지만 반복문 안에 또 반복도 넣을 수 있고 안에 여러 가지 다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얘를 몇 번 반복하면 될까요? 두 번. 네, 자, 그럼 두 번 반복하고 한번 눌러볼게요. 어? 연결이 안 돼 있었네. 아, 깜짝 놀래. 자, 오른쪽, 아래쪽 간 다음에 다시 오른쪽, 아래쪽 두 번 반복했죠? 자, 그러면 이제 14번 문제예요. 자, 이거 한번 유자가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반복에 오른쪽, 오른쪽, 위쪽, 위쪽. 한 번. 자, 시작해볼까요? 오른쪽, 위쪽 갔어요. 한 번! 두 번이구나. 그쵸. 자, 반복문에 써있는 거는 한 번만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오른쪽 한 칸, 위쪽 한 칸 가고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방까지 더 가야 되죠? 네, 그래서 이걸 몇 번을 해야 될까요? 두 번. 두 번. 너무 잘했어요. 자, 시작해볼게요. 오른쪽, 위쪽 한 바퀴 돌았고 다시 오른쪽, 위쪽. 자, 총 몇 번 반복한 거죠? 두 번 반복을 해야 책가방 갈 수가 있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학교가 정말 멀리 있잖아? 그래도 반복 블록을 사용하면 쉽게 학교에 갈 수 있을 거래요. 자, 마지막 문제 우리 유자가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오! 진짜 너무 멀다. 반복을 사용해서. 오른쪽. 오른쪽, 위쪽, 자, 오른, 오른, 위 가면 지금 어디 간 거예요? 오른쪽 한 번, 오른쪽 두 번, 위쪽 한 번, 여기가 된 거죠? 그럼 여기서 다음에 또 갈 때도 어떻게 갈까요? 오른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위쪽 또 갈 거예요. 어때요? 얘랑 똑같죠? 그쵸? 그래서 삐용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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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세 번을 반복하면 되겠죠? 자, 여기 3이라고 이미 되어 있네요. 시작. 정답인 것 같은데 시작해볼게요. 오른쪽, 위쪽 한 바퀴 돌았고 두 번째 반복 오른쪽, 오른쪽, 위쪽. 자, 마지막 세 번째 반복 오른쪽, 오른쪽, 위쪽. 자, 네, 도착했어요. 자, 고마워. 덕분에 책가방을 챙긴 학교에 올 수 있었어. 다음에도 함께 또 가야 되는 학교를. 자, 그러면 인증서를 준대요. 자, 우리 유자. 아이고. 인증서 받기 축하드립니다. 우리 기본 과정을 모두 마쳤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우리
우리 유자랑 선생님 같이 엔트리 학교 가는 길 모두 이수했으면 좋겠어요.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은 이걸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 허세인과 유자의 니코딩코딩!